네, 안녕하세요. 부여 문화재 야영과 함께 하는 부여 신미 야시장. 열 가지 음식 가운데서 또 오늘 여러분께 우여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좀 생소한 음식이거든요. 자, 과연 어떤 음식인지 저와 함께 만들어보고 또 맛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부여 문화재 야영과 함께 맛보는 부여 신미 야시장.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어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르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예. 뭐 웅어라는 데도 있고, 예. 우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지역적으로 예. 조금 차나리라는 말도 예.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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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우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네. 아, 무기질이나 또 비타민이나 인, 칼슘들이 많이 들어있어갖고요. 예, 담백하면서도 네. 영양이 풍부한 생선이에요. 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음식을 해야만이 또 드시기도 편리하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손질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웅어를 어떻게 손질을 하면 웅어는 아시다시피 이런 네.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네네. 드실 때도 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머리 쪽으로 잘라주시고 내장을 중심으로 네. 해서 예. 자, 이 웅어를 가지고 뭐 달리 만들 수 있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아, 네. 무침을 즐기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담백하게 그냥 썰어서 고추냉이의 간장에다 드시기도 하고 깔끔하겠네, 네. 그렇죠? 또 고추장 초장에 또 고추냉이를 넣어서 드시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음식이라는 것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달리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중대 음식 재료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이제 제가 하나 손질을 해봤는데, 요 정도면 네. 되겠죠? 아,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예. 저희가 한번, 예. 한번 써는 것들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이게 뼈째 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린 예. 자녀들이 있다면, 예. 좀 작게 써도 괜찮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자, 모든 음식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메인 요리도 중요하지만, 이 양념 소스. 부재료가 또 중요하잖아요. 아이차. 거기에 또 우리 어머니 손맛까지 곁들여진 것처럼 금상첨화인데 네. 소스 장이 좀 많이 있어요. 양념들이 네. 지금 마늘하고 네. 좀 고추장하고 네. 참기름, 네. 설탕, 통깨, 깨. 그리고 네. 이거는? 이거는 식초. 아, 식초. 네. 아, 식초. 네. 그리고 그거는 네. 매실. 매실 엑기스. 예. 매실 엑기스. 네. 이거는. 그거는 올리고당하고요. 아, 한마디 더 더. 네네. 그리고 예. 맛술. 맛술. 네. 그리고 고춧가루. 네. 앞쪽에 마늘 다진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우리나라 음식은 마늘 안 넣으라면 안 되는데 왜 지금 안 넣는 거죠? 아, 이거는 하루 정도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늘을 미 넣게 네. 되면은. 그 마늘에 대한 그 맛이 좀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마늘을 이제 나중에 무칠 때 넣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요. 하루 숙성했을 때, 점도가 이 정도 나오는데. 네네네. 미나리, 또, 네. 쪽파, 쪽파. 네, 대파. 대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부여에 또 신선한 채소들, 그 중에 또 이 미나리가 제가 들어간 거 알고. 네. 미나리가 굉장히 환기가 좋고. 네네. 네. 또, 요 우어의 맛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에 아삭아삭한 식감 예, 예.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어머니, 보통 이 무침을 하게 되면 메인 그 재료하고 이 채소들 같이 넣어서 버무리지 않나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 양념장 넣고 충분히 네. 배어들 수 있도록 손으로 이 횟감에다가 네. 이 맛있는 양념이 배일 네. 수 있는 네. 시간을 좀 주는 거군요. 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는데요.
이 우엉어와 함께 신선한 채소들 같이 양념을 넣고 버무리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예. 어디서 네. 시작해 볼까요? 다듬어낸 우엉어를 네, 이렇게 볼에 넣습니다. 네. 원래 이 날생선에는 네네. 횟감 종류에서는 네. 참기름을 넣으면은 그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 식중독을 예방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참기름이? 네네. 고소함도 있겠지만 네네. 그렇구나. 검색을 해보니까 이 우엉어회가 인근육에 진상한 아,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예예. 그 정도로 귀한 음식입니다. 자, 저희가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맛있는 우엉어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비주얼 너무 좋아요. 네. 자, 우리 길동이 아버님 잘 따라오셨죠? 마지막까지? 요 정도 비주얼은 아니더라도 맛있게 만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님, 근데 만들긴 했는데 다른 뭐 찬이 뭐 딱히 없네요. 아, 예. 김 하나. 네, 메인 음식을 우엉어를 네. 즐기기 위해서 오신 네. 분들은 아, 우엉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네.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우엉어를 김에다 맛있게 싸서 드시면서 김에 싸서 네, 미역국하고 드십니다. 미역국하고. 네, 네, 네. 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우엉어회 무침 네. 김에 싸 먹는다고 하는데 네.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아, 한번 예, 같이 예. 따 보시죠. 네, 예, 예. 자, 이 김을 딱 잡고요. 여기다가 네, 네. 맛있게 버무린 우엉어회하고 네, 미나리와 아, 야채, 야채. 사과. 아, 사과, 사과. 예, 예, 예. 부여 신민 중에 하나인 우엉어회 무침 김에 덜덜 말아서 싸서 한번 한입 먹어볼게요. 진짜 새콤 달콤하다는 말이 이 표현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 우엉어회 비릿한 맛을 여러 가지 채소하고 이 양념이 싹 잡아줬어요. 네. 김도 그렇고. 네네. 사실 이렇게 직접 만든 음식을 본인이 직접 평가하기는 굉장히 쑥스러우실 거예요. 아유, 근데 제가 만들기만 했지 먹어를 잘 안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유, 대박했지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뼈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씹는데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어머니께서 부여 신미 가운데 또 하나의 음식 소개를 네. 받으면서 다음을 또 이어가 볼게요. 아, 부여는 그래도 네. 산채비빔밥 참 유명합니다. 산채비빔밥? 네, 산채비빔밥은 부여 외산면에 네.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무령사 근처에 거기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관광객도 많이 오시지만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 번쯤 가볼 만한 식당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께서 추천해 주신 부여 신미 가운데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이죠. 바로 산채비빔밥 네. 여러분께 네. 소개를 해 드릴 테고요.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